플레이기익스 타임. 기카 기카. 자, 우리 모두는 키덜트 플레이기익스 기익스입니다. 오늘 보실 컨텐츠 뭐냐, 바로 요 큼지막한 레고 상자 보이시죠? 자, 11월 아니 혹은 올해 2022년 통틀어 대장격인 에펠타워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요거 공짜, 약간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피규어가 하나 들어있는 요거도 하나 들어가 있고, 또 대표적으로 또 요거 에펠스 아파트, 요 에펠타워를 설계하는 사람의 제품, 요것도 프로모션으로 주고, 하우스 오브 브릭 이라는 홈 오브 브릭, 그래서 하우스 제품 요거까지 이렇게 세 개를 무려 공짜로 줍니다. 근데 지금 좀 하나 난리가 난 게, 공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KR01 이라는 코드를 치면 뭐 호두깎기 인형을 하나 더 주나 봐요. 근데 그거를 좀 말을 늦게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막 못 받으신 분들이 속출하고 있어요.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예, 저는 뭐 어쩔 수 없죠 뭐. 제 팔자라니 합니다. 또 오늘은 바로 요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박스를 뭐 지금 이걸 혼자서 이거 어떻게. 우와. 이게 딱 박스가, 카톤 박스가 거의 제작 식으로 이 사이즈에 타이트하게 딱 맞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. 자, 이게 박스의 정면입니다. 에펠 뭐 많이 이건 이미 좀 보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쭉쭉 보시고 넘어갈게요. 양옆에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있고, 뒷면에 이런 이미지들하고 각종 뭐가 있나요?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열면 여기 또 뭐 박스 내부에 에펠 뭐 이런 이름하고 사진하고 뭐 설명들이 막 있어요. 이렇게 1, 2, 3번 박스로 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와, 진짜 이거 박스 까는 것도 힘들어요. 자, 보시면 1번은 여기 이렇게 밑에 딱 칼라로 이렇게 되어 있죠. 나머지는 막 선으로 되어 있고, 그래서 아마 1번이 이 밑에 베이스 부분의 조립인 것 같고, 2번이 딱 요 밑둥 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3번이 이 기둥 전체 부분, 요렇게 딱 박스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다 합친 다음에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? 여기서? 이렇게 그냥 꼽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? 오? 하나 빠졌어. 나중에 끼면 돼. 근데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앞서서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와, 여러분 집이 정말 넓으셔가지고 이 가로 세로로 한 평 정도의 공간을 오롯이 얘한테 전시를 해도 문제가 없거나, 아니면 높이가 복층이어서 정말 층고가 높은 그런 집이 아니시라면,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제가 처음 시작을 이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는데, 처음에 사실 이 베이스가 이렇게 네 귀퉁이가 있잖아요. 이거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었어요. 처음에 이제 한쪽 귀퉁이만을 만들 때에는 이 정도 사이즈? 대충 이렇게 되겠구나. 괜찮다 했는데, 베이스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, 큰일 났다. 물론 큰 거 알고 샀습니다. 예, 큰 거 알고 샀고 영상도 봤어요. 거기서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딱 이 눈앞에서 조립을 하면서 보는 그 위압감은 또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레고스토어 가면 이거 웬만한 데는 다 전시되어 있을 거거든요. 이게 감당이 되겠다 싶은 분들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조립 시간이 만 1피스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겠죠. 그냥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거는, 4개의 귀퉁이 기본적으로 곱하기 4, 이 기다란 첨탑들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잖아요. 베이스만 해도 재밌어요. 뭐 이 나무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 1급 이 브릭 막 꼽아야 되고, 소 나쁘지만 그래도 재밌어요. 그리고 밑에 이 타일 브릭이 큰 통짜 브릭이어가지고 그나마 수월해요.
저는 이거 다 이렇게 막 2 곱하기 2로 이렇게 꼽아야 되는 줄 알고 되게 긴장했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어서 정말 수월합니다. 그나마 얘를 만들고 얘를 만들고 이게 아마 요게 52번 봉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 숨이 턱 막히고 멘붕이 오면서 이쯤에서 그냥 멈추고 중고로 판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정말 오랜만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. 뭐 인류 평화, 지구 온난화. 제품은 이제 밑에서부터 쭉 이제 올라가면서 네,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먼저 이쪽 네 개의 귀퉁이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매표소 같은 거라든지 카페테리아 뭐 이런 입구가 이렇게 양쪽에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45도 방향으로 노란색, 빨간색 이렇게 아주 귀엽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. 정말 이거 아치로 표현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 부분들까지 이 줄 스트링을 이용해 가지고 아치로 딱 켜주면서 밑에 가장 큰 베이스 위에 조립하는 결합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세요. 이거 그 십자 그 브릭으로 이 안에 디테일 살린 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이 제품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만들어야 될 요 X자 그리고 요런 일자 첨탑과 첨탑 이 골조 사이에 철근 사이에 X자 요런 거를 다 하나하나 조립을 하셔가지고 다 띄워주는 예, 그런 방식이에요. 기본적으로 이 모든 디테일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드셔야 되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. 곱하기 4예요. 여기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의 곱하기 4 뭐 요런 거 이런 뭐 가로수 이런 가로등 엔가라면 곱하기 다 40m, 30m, 20m 이렇습니다.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. 그렇게 만들어서 2층으로 올라오시면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길고 높아지는 단계입니다. 그 한 1.5배 높이로 더 확 높아지고 그 위로 확 올라가면서 이 전망대가 보이고 그 위에 첨탑 이렇게 첨탑이 딱 올라가는 예, 그 구조예요. 맨 끝에는 프랑스 국기가 이렇게 딱 보이고 거의 실제 에펠타워의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 것 같고 이 뭐 각도라든지 이 높이감, 비례감 뭐 완벽한 프로포션인 것 같아요. 뭐 에펠탑은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잖아요. 가장 뭐 유명했던 제품이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단종이 됐지만 걔는 되게 진짜 누가 봐도 레고로 만든 것처럼 거칠고 표면도 이렇게 딱딱딱딱 깍두기처럼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무스하고 거의 스터드가 앞에서 보이는 거 아니면 이런 데서 매끈하게 다 처리가 돼가지고 부드럽게 딱 떨어지는 정말 완성도 높은 그런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요.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결합력이 딱 타이트한 건 아니에요. 이게 이렇게 쌓아가는 구조가 아니고 클립으로 딱딱 끼워서 높이 쌓는 구조다 보니까 약간 좀 덜렁거리는 게 좀 많이 있고 이런 거 X자로 가 있는 이런 첨탑 구조물들도 이렇게 좀 결합력이 안 좋은 것들은 막 이렇게 헐렁헐렁거리게 내려오기도 합니다. 여기서 딱 뭔가 이렇게 끝에서 잡아줘가지고 이게 완전히 고정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데서 조금 디테일하지만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얘는 뭐 솔직히 갖고 놀 건 아니니까 그냥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시하는 예, 그런 용도의 예,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레고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BP 사이즈와의 1:1 사이즈거든요. 그래서 그 1:1이 좀 안 맞는 스케일이거나 혹은 BP가 되게 마이크로 피규어 그 크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이거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생각 살짝 했었어요. 아, 기왕이면 1:1 BP랑 좀 맞는 사이즈감으로 내주지. 이 나무 같은 거랑 가로등을 조금 더 그냥 무시하고 이 비율은 무시하고 크게 만들면 얼핏 그래도 우리 미피 레고 미피 사이즈와 어울릴만한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여기 미피랑 좀 그에 맞는 소품들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 한 명 올려보았고 큰 위화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원체 그만큼 제품이 커요. 물론 뭐 이 여기 카페테리아 같은 여기만 좀 1:1 사이즈 맞게 대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거면 또 엄청 대공사가 되고 브릭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시도는 못 해보겠습니다. 아 정말 크고 봐도
또 큰 레고의 에펠 타워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최대한 빨리 리뷰를 하고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좀 누구보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좀 빨리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요. 정말 소감은 크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을 것 같고 정말 디테일 쩐다. 하지만 이런 구조물들의 결합감이 약해서 좀 위험하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옆으로 정말 넓거나 위로 높거나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정말 전시하기 쉽지 않을 거다. 이거 맞는 장식장 찾는 것도 일이에요. 그렇다고 이거 여러분 이거 그냥 생 환경에 두고 뭔지 이거 다 관리 제대로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뭐 생활 전시 하셔도 되는데 얘는 장식장이 필수인데 진짜 이거 들어가는 장식장 찾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.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미 기존에 장식장이 큰 게 있고 칸을 몇 개 빼서 높이도 이렇게 충분하게 높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. 이제 한번 서볼게요. 제 키가 181인데 거의 가슴 목 있는 데까지 와요. 이거 넣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. 감당이 안 돼가지고 중고로 팔아야 될 것 같아요.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. 농담 아닙니다. 이거 진지합니다. 진짜 전 이거 조만간 매물 장터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호기롭게 감당할 수 있다고 외쳤는데 죄송합니다. 어쨌든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플레이 긱스의 긱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